BRCA 유전자 검사 안내. 유방을 뜻하는 브레스트와 암 유전자를 뜻하는 캔서진에서 이름을 붙인 BRCA 유전자는 암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의 일종으로 특히 유방암 및 난소암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7번 염색체에 위치하는 BRCA1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은 70세까지 사는 것을 가정했을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65%, 난소암에 걸릴 확률은 39%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장암과 전립선암이 발생할 위험률이 2배에서 3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13번 염색체에 위치하는 BRCA2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45%,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11%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장암과 전립선암, 췌장암, 담낭암, 담관암, 위암, 악성 흑색종 등이 발생할 위험률이 2배에서 3배 증가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불필요하게 BRCA 유전자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의 판단에 의해 고위험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제한 유전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BRCA 유전자 돌연변이의 고위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을 중심으로 한 직계가족 3대 내에서 난소암이나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환자 본인에게 유방암과 난소암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40세 이전에 진단된 유방암 환자, 양측성 유방암 환자, 유방암을 포함한 다장기암 환자, 남성 유방암 환자, 상피성 난소암 환자, 직계가족 내에서 BRCA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된 경우, 그러므로 가족력이나 본인의 과거 병력에서 이상의 고위험에 해당하는 분들은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